이번엔 모기 은사입니다. 모이자, 기도하자, 은혜를 받자, 사명을 감당하자. 우리 모인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주의 백성이 되면 자기를 위해 사는 이 연약한 모습에서 완전히 일어나는, 갇혀있는 감옥에서 루에와 같이 완전히 자기의 사방이 완전히 얽어매인 데서 벗어나 나비가 되어 세계를 향하여 날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전해야 되고, 너무 귀한 진리여서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되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풍성한 은혜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천년 만년 먹고도 억만년 먹고도 살고도 남음이 있는 이 은혜를 나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나누어 주는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모기 은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 이 귀한 사명으로 나아가는 21세기, 그래야 대한민국이 위대하게 되고,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위에 큰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중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서부터 어제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제자입니다. 예, 구약은 예수님까지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무대 위에서 살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무대가 해체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초청하여 온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삼류 인생, 흙수저를 택하셨습니다. 뭐 이 세상에는 용어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같이 비천한 분이 없습니다. 그는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세계 역사의 최고의 나라에서 지난 2000년 동안 베드로를 1등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구약의 제사장, 제사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저를 보십시오. 예. 복음을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오늘 내가 5분, 내 남은 시간, 생애가 1시간 남아있다. 그러면 1시간 복음 전합니다. 1년 남아있다. 아이고, 내 인생이 병원에서 당신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6개월밖에 어떻게 못, 몸부림을 치고 그때부터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오지만은 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 아직 6개월 남았네. 복음 전해야지.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로 인하여 낙심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가장 귀한 영혼이, 나와 민족이 다 사는, 모두가 다 사는 내 안에 이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로 끝까지, 경주자와 같이 100m 달리는 경주자와 같이 끝까지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복음이 있는 자가 가장 귀한 자. 흙수저냐, 삼류인생이냐, 무슨 학교도 못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유럽에 가서 가장 이 로마에 한번 가보십시오. 성당 이름이 베드로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은 지금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베드로 성당은 못 짓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아름답고 웅장한 그 안에 예배를 동시에 드리는 사람이 15만 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이름이 베드로 성당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빛나고 그 나라가 복을 받고 그 자신의 이름도 새벽별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끝나면 화장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죄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원히 나라와 민족의 초석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흥왕케 하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나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 다 베드로를 향하여 물었습니다. 사람이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고 위대한 사람을 찾아가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명이 있는 자에게 언제나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가 배를 몰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가 그 가정을 구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세계적인 최고의 지성인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약의 방향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에 가는 민족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민족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장비가 대답은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언제나 다른 답은 길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 우울증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강도에서 새 사람이 됩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그 사업이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질문하든지 오늘 온 세계에 이렇게 많은 우리를 향해 던지는 질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북통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의도를 살리는 것도 강남을 살리는 것도 강동을 살리는 것도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희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이 다 모여 무식하고 무지하고 비참한 베드로에게 너는 누구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이상 복음의 위대한 증거는 오늘까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철학, 어떤 종교도 베드로와 같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라고 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예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스승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능력이에요. 아무리 무식한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명한 분입니다. 복음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말에도 어떤 공격에도 밀리질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누가 공격하면 막아내지를 못, 집단 공격을 해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세계가 다 달려들어도 그 한 사람 못 이깁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막 협박하는데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 두려움이 없어요. 너들이 예수님 죽인 거야. 그러나 너들이 죽었다고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리는 거야. 권력이 너 손에 있는 줄 알지? 웃기지 마라.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안 도우면 너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안 도와도 나는 될 수 있어. 복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항상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늘 넘어지지만 늘 일어나는 자요, 늘 죽는 자 같지만 늘 사는 자요. 할렐루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가 있는 사람 베드로가 이 한 말은 오늘 인류 역사에 교회가 이 베드로의 한 말을 오늘 교회가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어요. 이 이상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다음에는 베드로의 이 말같이 귀한 말이 오늘날 더 이상 하는 분이 없습니다. 너들이 찾아보라는, 예수님 이외에 우리 인류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느냐,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 공자요 석가인데 그분들 다 뭘 찾아가지고 헤매인 분이에요. 뭐 걱정 안 하려고 평생 노력한 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에요. 그는 걱정이 없는 분이야. 없는, 걱정하는 분을 걱정해서 건져내는 분이고, 안 죽으려고, 어떻게, 예수님은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에요. 살리는,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핍박, 고문, 협박하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으나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것으로 안 됩니다. 베드로는 율법의 땅에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죽인 저주와 멸망의 성을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 성령의 은혜, 복음의 성으로 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예, 저는 내가 확실히 알기로는 10살 전부터 교회 나가는 거 핍박받고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지낼 때 저는 동지 섯 달 추울 때 밖에 나가서 발발발발 떨고 그 추위에 옷도 못 입고 늘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내가 방 안에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내가 방 안에 들어가서 빨리 잘 먹고 제사 같이 지내야지 제사 지내는 사람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일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절기에 집안에서 밀려나고 집에서 밀려나서 항상 밖에서 무릎이 타타타타타타 치고 이래.
그러나 내게는 돌아오는 것이 부끄러움이요 멸시천대요 매맞는 것만 돌아왔지만은 나는 걱정한 일도 없고 두려운 일도 없고 염려한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왜?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이 여러분을 살려주고 막아내고 담대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람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사도들은 합당한 자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을 때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어디에 있든지 집에, 회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복음은 끊임없이 복음의 사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다 같이요. 할렐루야.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로 먹고 사,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로, 어부는 바다에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국회의원을 하든지 대통령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교수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자기가 가진 그 의술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의료 장비로는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수술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내 가정을 살리고 내게 오는 환자들을 다 구원하여 낼 줄로 믿습니다. 카터 대통령 우리나라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같은 차에 공항 마지막 가는 순간에도 전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차에 같이 마지막 순간에 누가 같이 한 차에 동승하면, 아, 이거 복음 전하는 기회로구나. 대통령도 하나님이 대통령 되어서 나라를 구원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복음 증거하면 나라 구원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덤으로 서비스예요. 그냥, 예,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건강 공짜로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평안이 저절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 모든 대통령이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그 대통령도 높이고 그 나라도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니까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도 증인으로, 복음 증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여러분, 야구하는 사람이 항상 좋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다리가 아파도 억지로 갈 때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때에 따라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게 사명자예요. 제가 여기 올라올 때 항상 건강에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올 때도, 막 죽지 못해가지고 제가 쓰러져 있다가도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올 때는 아이고 미치겠네 그러고 나온 일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런, 모든 사명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울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해야 하듯이, 정치인은 정치인의 사명을 다하듯이,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든다 딱 팽기치고, 나 못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증인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나라로 만들려면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들이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미국 가서 다시 공부해서 선교사로 또 데려옵니다. 아빠 엄마 다 돌아가시면 애가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다시 선교사로 한국에 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내일부터 모레인가 화요일부터는 이 한국 선교사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데 이분들이 수고한 것을 쭉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집회 계속 참석하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사람도 영양산골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명일동의 이 놀라운 땅에서 이 축복의 땅에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인류 인생이 삼류 인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삼류 흙수저인데 복음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따라하세요.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복음이 없는 길로 가지 맙시다. 복음을 위하여 공부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결혼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이 교육, 이 문화, 이 정치가 복음에 맞는지, 이 친구, 이 음식이 복음에 합당한지 살펴야 합니다. 소주다. 소주 먹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어라. 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소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한 길로 가면서 복음 증거할 수, 조폭이 되면서 딱 때려놓고 이 새끼 예수 믿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복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복음. 할렐루야.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배꼽 내놓고 예수 믿어 그러면 되겠어요?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복음으로 오늘을 살고 복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복음에 전파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북한을 복음으로 전해야 북한이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이 나라의 자살을 막는 길도 어떻게 해야 자살을 막을 수 있어요? 출산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어요? 아무 할수록 할수록 더 안 됩니다. 더 안 돼요. 돈을 쏟아 부어도 안 돼요.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다 모든 것을 예방하고 일으킬 것은 일으키고 살릴 것은 살리고 없애할 것은 없어지고 다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분열을 막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나라의 우울증과 각양 중독도 마약 중독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안 돼요. 예수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만이 살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복음만 있으면 재벌 같은 부유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무리 큰 재벌이라도 복음이 없으면 불평, 불만, 원망, 낙심, 불안, 미움, 음란, 방탕으로 살게 되는 것이 문직이라도 왕의 행복과 능력으로 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쁨과 축복을 그 넘치는 은혜를 태산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계 보화 바꿀 수 없는 참 보화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이 귀한 복음을 그래서 핍박하는 부모를 전도하여 결국 예수 믿게 하고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전도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 있는 애는 부모를 살림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들하고 원수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못 살게 굴어도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명받쳐 그 자식을 공부시키고 잘해도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갈등합니다. 부모님의 약점만 찾아내고요 가슴에 안고요 부모님과 원수가 지고 부모님을 등을 돌리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여유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모든 짐을 짊어져도 짐이 가볍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를 가볍게 합니다. 시편에 보면 뛰는 사슴같이 나를 뛰게 한다 그랬어요. 내 인생을 팔짝팔짝 뛰게 하고 나비처럼 날게 하는 이 날개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연예인이 춤을 추어도 그 안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마약을 복용하고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추는 것이지 그건 기계지 절대로 그 안에 기쁨은 없습니다. 수많은 재벌들이 모여가지고 그 젊은 재벌의 아들들이 다 마약을 복용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기쁨을 못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다 가져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모여 예배드리고 그거 했구나. 그럴 때는 내가 나이가 많아 그런 줄 알아야 돼. 그러니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희망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을 한 사람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지도자 바리새인 한 사람도 제자를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사람이 되어 모이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와 모든 능력을 받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의 사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이 가난하고 비천한 열두 제자 사도들을 불렀습니다. 이분들은 배운 것도 아니,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 내가 의롭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돈 많고 그런데 복음을 악세사리로 생각하고 한참 먹다가 나서 교회 나가시지요 이래. 예수 믿는 거 오히려 숨깁니다. 기도도 오히려 숨깁니다. 내가 기도하긴 해야 되니까 안수 집사한테 그냥 이래가지고 아멘 그러고 밥 먹습니다. 왜? 그 사람이 복음 전할 리가 없습니다. 왜? 지가 회사의 과장인데 그래도 같이 술 먹으려면 그래도 이 복음 증거하는 걸 가리우는 것입니다. 슬쩍 가리고 형식적입니다. 여러분 복음만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 인물 예쁜 사람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지가 예쁜데 뭐하러 복음 전합니까? 지 얼굴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 잘난 거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복음은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교회도 아무것도 아닐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오직 예수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앞으로도 위대하게 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한무한 자원으로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자이너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은 이 건물이 이곳에 있으면 이 안에는 리모델링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이거 다 무너지면요 여기에 이보다 10배 더 좋은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돈만 있으면요, 그 건축비에 어느 정도 이 보장만 있으면 너 마음대로 설계해라. 너 마음 돈은 무진장으로 있다 그러면 얼마든 설계할 수 있습니다. 멋진 건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여 내 앞날을 맡깁니다. 주님이 설계해 주세요. 주님이 내 앞날의 디자이너로서 내 인생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 세계적인 빌딩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오세요. 주여 나 좀 좋은 집 짓게 해주세요. 너는 네 인생이 이미 꽉 차있어. 내가 손댈 곳이 없다니까. 이리 가면 NO, 저리 가면 NO, NO. 너가 주인인데 내가 어디 설계하냐.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앞으로 안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다 멸망의 땅 저주밖에 없는 언더우드가 편지 보낼 때 대한민국은 희망이라고는 한 곳도 없다 그랬어요. 바라볼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는 완전히 폐허의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 디자이너 복음의 디자이너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주님에게 맡기면 여러분의 앞날 주님이 멋지게 설계해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느 생명에게도 사명을 준 일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모든 피조물 가운데 너는 피조물의 왕이야. 너는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늘도 정복하고.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몇천 년 동안 정복할 생각을 안 하고 돌 있으면 돌에 빌고 나무 있으면 나무에 빌고 물 있으면 물에다 빌고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할 수 없었던 기독교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역대상 14장 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이라 하였더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됐나? 내가 어떻게 이런 사업을 성공했나?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있기, 복음 전파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있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잘 활용합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림을 그려도 사명을 가져. 며칠 전 전직 장관이 바로 직전 장관이 박양무라고 하는 문화공보부 장관이 신학을 장관 마치고 바로 신학을 바로 해서 이번에 목사가 지난주부터 설교를 한다는 걸 신문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하다가 장관이 됐어요. 그런 장관 끝나니까 빨리 바로 돌아가지고 바로 신학교 마치고 장관. 여러분 빨리 사명으로 돌아가야 돼. 사명 믿으시면 아멘. 빨리 네, 이 복음 전파의 사명. 땅에 사는 날 또한 한 번이라도 이 복음 더 전하다가 설교하면 훨씬 나은 것이지. 여러분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은 우리 교회도 오늘 요사이 뭐 신학교 안 된다 그러고 모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복음 전파의 길은 너무너무 열려있습니다. 무한무한히 온 세계 대한민국에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사명을 가져 나는 미국 국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교인은요 양면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의 사명만 아니에요. 정치인이면 정치인으로 사명만 다하면 좋은 지도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정치도 잘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라 정치를 해야 돼요. 링컨은 보세요. 첫째, 미국 국민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 교회를 위하여. 인류 역사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세계를 향하여 사명을 넓게 가지면 큰 그릇이 되는 거고 내 행복만 가지고 나는 대학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고 의사가 돼가지고 교수가 돼서 결혼만 잘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여자 의사들도 많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자 교수들도 많고 내 마음에 맞는 남자를 찾아가지고 저 강남에 가서 좋은 집을 얻어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면 안 돼. 다 우리 교회에서 클 때는 모두 여기 강단에 앉아 은혜를 받고는 복을 받으면 완전히 어디 세상에 뭐 대단한 강남이 최고인 줄 안 돼. 명일동이 최고예요. 명일동
강남과 이렇게 기도하는 데 없는데. 강남도 최고야.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한 선교사를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불쌍하고 미개하고 무지하고 가난한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세 사람을 먼저 불러냈습니다. 이 먼저 부르는 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렌과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가진 분들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집에서 물론 아이고 이거 한국 선교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사 책이나 보면 되겠다. 내가 말하는 거는 교회 와서 말씀을 모여서 들어야지, 기도하고 그런 걸 봐야지. 머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머리로. 내가 어느 학교에서 숙제를 해줬어요. 여러분 성경 이것 좀 찾아오세요 이랬더니 읽고 찾아라고 적으라고 했는데요, 전부 컴퓨터 가가지고 쳐가지고 80명이 내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야, 집에 가서 읽고 그 해야지, 치고 이래 배우려고 하면 안 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 복음은 빛입니다. 대한민국의 빛이 비춰졌어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세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의 씨앗으로 온 것입니다. 이 땅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땅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부활로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고 가난은 부유함으로 채워져 오늘 복음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예, 조금 더 하겠습니다. 먼저 알렌. 예, 알렌을 먼저 의사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꿈을 갖고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북장로의 의료선교사로 평신도예요. 중국에 파송되었습니다. 25세 나이로 1883년 10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1884년 9월 14일 출발하여 9월 22일 한국에 도착한 최초의 선교사가 알렌입니다. 미국 공사는 그때 미국 공사가 있었어요. 알렌을 공사관 의사로 임명해서 미국은 대사관도 다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신도가 의료 행위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 것이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서 직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고종 황제한테 의사라고 그렇게 해서 모든 정부 지도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입국 3개월 만에 복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기회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갑신정변, 김옥균 비롯하여 나라를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구태타를 일으켰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민영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임금 다음으로 아주 높은 분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죽게 돼, 칼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렌이 속히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술이 있었지만은 서양화학이 전혀 없으니까 명주실을 가지고 꾸몄어요. 이거 일단 이거 전부 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우선 봉합해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너무 출혈을 많이 해가지고 안 되는데도 다 생의술이 그런 걸 다 하잖아요. 다 하고 전부 예방하고 소독하고 이래서 살아난 거예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고종이 100% 500% 죽을 사람이 살아난 걸 보고 만냥을 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오늘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해원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이래서 130년 전에 140년 전에 드디어 정식으로
서양 병원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전략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광해의원이 탄생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서양의학의 문을 열게 된 것, 1885년 4월 14일 그는 고종의 시의가 되었으며 오늘의 대한민국 세계적인 의료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철도, 부설, 상하수도 및 전기회사와 전자회사 설립, 탄광개발 등을 처음 시작한 선교사였습니다. 그 선교사로 오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슈바이처도 음악 박사 있죠. 철학 박사, 의학 박사학위 받았죠. 뭐 이 박사를 다섯 개나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가듯이 이 복음 전파는 많은 걸 준비합니다. 본인이 준비합니다. 기도로 많은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은 언더우드부터는 화요일 날 아침부터 하는 거예요. 화요일 아침부터 더 잘 나올 줄로 믿습니다.